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각 교회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4시 30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모인 성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 가득합니다. 예배 시작 전 성도들은 뜨거운 찬양을 통해 예배를 준비합니다. 설교에 나선 이영훈 목사는 감사의 삶을 강조하며 진정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때 감사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축복받은 만큼 나눠주길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 계절에 여러분 모든 축복을 샅샅이 돌아서 소외된 사람을 찾아내서 사랑을 실천하고 은혜를 베풀고 지경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는 감사의 기적이란 주제로 지난 4일부터 2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저마다의 감사 제목을 들고 새벽 성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냥 잠자고 있을 수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그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실천하길 바라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만큼 이번 기도회는 가정과 자녀를 위한 축복에도 초점을 맞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구 온 교구 교인들이 다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하니까 애들이 열심히 그동안 공부한 것 마음껏 발휘해서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단을 쌓는 특별 새벽 기도회. 참석한 성도들과 가족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